이달의 하트 만들기 전에 갑자기 똑 떨어져 버린 소화들만 조금 샀습니다. 이렇게 사고 이달의 하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거를 살 거예요. 이제 좀 많이 보셨죠? 많이 본 기분 든데 이렇게 샀고요. 오늘 일어나가지고 처음 말하는 거라 목소리가 엄청 잠겼어요. 요거는 일자 클리퍼예요. 예전에 저 이건 드릴 거치대인데 10,000원 정도 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제가 주로 쓰는 비트가 10개인데 여기가 딱 구멍이 10개가 있더라고요. 홈이 괜찮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깨끗해 보이긴 하네요. 이건 제가 세리오에서 주문한 건데 샌딩이랑 탑젤이에요. 탑젤을 지금 다른 데 거로 아이즈미로 바꿀까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즈미는 오늘 배송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때까지 얘를 쓰고 뭐가 더 괜찮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탑젤이 없어서 일단 급히 샀습니다. 크레이지 탑도 다 써가서 구매했고 이거는 지젤리 베이스예요. 베이스를 10개 샀더니 귀여운 박스에 담아 보내주셔서 이렇게 10개를 샀습니다. 뭔가 이거를 이렇게 두기에는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저는 원래 이렇게 거치대에 올려놓고 썼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이렇게? 저렴한 걸 샀더니 그냥 여기 홈만 파놓고 속이 싹 빈 거여갖고 이렇게 이쁘지 않게 되긴 하네요. 싸니까 어쩔 수 없지. 아직 선생님이 출근 전에 제가 바꿔놓은 거여가지고 좋아 괜찮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드릴은 여기에 괜찮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번에 새로 산 핀셋인데 핀셋이랑 새로 산 거 꽂아드렸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꽃들 카네이션이랑 장미. 이거 저번에 그 몬스테라거든요? 엄청 자랐어요, 지금. 이렇게 자랐고 앞에다가 장미 꽂아놨습니다. 또 이쪽에도 있는데 너무 예쁜 장미랑 안개꽃이에요. 이 안개꽃 되게 저희 집 멍멍이 닮았어요, 만두. 이거 화병가지 완전 제 스타일. 그리고 뒤에 탕비실에도 저렇게 장미가 있습니다. 이 병 혹시 아시나요? 제가 먹던 샐러드 소스 병이더라고요. 이렇게 놨어요. 예쁘당.
아이즈미에서 시킨 거고요. 레진 페스트를 이렇게 페스트 10개 사고, 그리고 멀티 2 2번도 사고, 이거는 소프트 쿼츠 자주 써서 없는 것들 하나씩 샀어요. 가끔 아이즈미 어디서 사냐고들 물어보시는데 아이즈미에서 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달의 아트를 만들고 있어요. 아직 완성 아닌 것 같아. 오늘도 이달의 아트 만드는 곳은 아주 난장판입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여기랑 여기가 남았어요. 뭘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위치를 바꿀까? 이렇게? 이 위치에 따라서도 느낌이 엄청 많이 달라져가지고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더 나은 것 같고, 여기는 뭔가 스와로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죠? 밖을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 원래 비 온다는 말이 있었나? 가을 되니까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예쁜데? 아까 고민했던 거에는 요걸 넣었어요. 마블 그냥 대충 했는데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큰 사이즈는 아닌데 저번에 작은 사이즈 한번 그 같이 들어있어. 마블앵그라 샀을 때 조그만 거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문나이프 헉쨍 마블 베이스. 아, 마블 할 때 잘 터지게 해주는 베이스. 이걸 많이 간지나는 요거 미스코드 끼가고 드디어 펄스들이 조그만 차트판을 내놓았어요. 드디어 이름만 했던 이 레드 소스 친구들을 한번 지금 선생님이 다 만들어 두셔서 남은 거는 171번 캡사이신이거든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고 어떤 거는 이렇게
일반 컬러인데 이건 일반 컬러고 이건 시럽이라는 거겠죠? 근데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니 딸기잼에선 좀 느껴진다. 딸기잼이 누구지? 딸기잼이 시럽이 맞네요. 확실히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요게 시럽이고 173번 칠리 176번이랑 173번 칠리 이렇게 두 개가 요 그라데이션 병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컬러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71번 캡사이신 진짜 캡사이신이다. 일단 한번 발랐을 때 느낌은 되게 붉은기가 많이 도는 초코색 같아요. 발림성 굉장히 좋고 붓도 제 스타일. 저는 이렇게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런 적당한 붓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적당한 두께에 조금 긴 붓? 이런 붓의 나쁜 점은 프렌치가 잘 안 따진다인데 요즘 프렌치는 뭐 붓으로도 많이들 따시고 사실 요 컬러로는 프렌치를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광 하나 바르고 무광 하나 발라왔어요. 붙여볼게요. 짠, 이렇게 완성. 밑에는 무광이고요. 위에는 유광이에요. 이거는 그냥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딜라이트. 네, 이 컬러가 지금 다 떨어져서 구매를 했고요. 블랙 다이아 컬러인데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구매를 일단 해보았습니다. 왜 이것만 샀지?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컬러만 샀어요. 이거는 저희 이달의 아트 밴드 떨어진 거 조금 더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랑 로고 파츠 그리고 이거는 제 손에 있는 요거 요 네모네모고요. 그리고 요거 로고 파츠 또 샀습니다. 이거 주문하고 이틀 뒤에도 주문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부족한 게 생기지 뭐예요. 그래서 호다다닥 주문을 했어요. 또 주문한 김에 그냥 요 네모네모도 한 번 더 주문을 했고요. 이번에는 베이지 색깔도 사는 김에 또 샀고 사실 제가 사려고 했던 거는 요 찐 베이지라 그래야 되나? 이거였는데 이거 제가 살 때 재고가 없었는지 두 개밖에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버건디랑 요거랑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끝!
약간 파츠가 너무 많아서 조금 정신이 없긴 하지만 여기 이 파츠를 컬러별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얘를 보자 보자. 어디 덤벼야 다른 거 다 소문 날까요? 여기도 룰로 채워보겠습니다. 찍을게요. 이거 먼저 깎을까?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숨기고 싶어. 손이라도 출연해줘요. 어? 됐다 무겁다. 어? 들었네. 무겁죠? 생각보다? 됐다 많이 들어있네? 2kg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40g인데 20g 통인데 40g을 넣어주셔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이렇게 올려놓는 용도라고 합니다. 이거 오 예쁘게 들어있어요. 새벽은 언제나 흐린 혹시 그거 아세요? 정글은 언제나 흐린 뒤 맑음인가? 그 애니메이션 있지 않아요? 그 핑크 색깔 얼굴 같은데. 여긴 항상 이렇게 차트판이 이뻐서 좋아요. 뭔가 이 후들후들하긴 한데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이게 1년이 지나면 사용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1년 지나 이거는 아까 없어가지고 급하게 한번 뜯어서 썼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이만큼이 20만원어치예요. 198,000원인가? 그렇게 샀고 이거를 지금 하나를 썼어요. 요즘 아트에 요 큰 게 좀 자주 들어가서 큰 거랑 또 없는 것들. 여기도 이달 아트템들이랑 없는 것들. 이게 풀스톤 할 때 확실히 많이 있어야지 좋더라고요. 회사가 우라워를 샀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보증서도 들어있고 사용설명서. 저희 수강생님이 우라워 써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는 허리에 차는 그거 같아요. 엄청 일렉트로닉 핑크 같은 색인데 이뻐요. 가볍다. 이건 뭘까요? 그때 뭐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먼지 빼는 거. 외관상에서 세신이랑 제일 다른 점은 세신은 여기가 전화선으로 꼬불꼬불한데 얘는 일자라는 점?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무게는 좀 묵직한 편이에요. 세신이랑 비슷한 느낌? 2단계가 9000rpm 전후. 그러면 1단계랑 2, 3단계? 3단계까지 써도 되겠다.
이거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인데 저는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크림치즈 느낌? 되게 짭조름한 느낌도 나면서 달달함? 드릴을 지금 한 3명 정도한테 사용을 했는데 진짜 정말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진동감이 진짜 굉장히 적은데요. 근데 이게 초보자한테 바로 이걸 추천한다는 아니고 사실 초보자는 그냥 쇄신 핑크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걸로 한 3-4년 이상 쓰시고 그리고 또 다른 메인이 필요하다면 그때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당장 이거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드릴은 아무리 고장 안 나는 애들이라 할지라도 3년 정도, 4년 정도 쓰면은 소음도 많이 나고 한번 바꿔주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제 드릴들도 막 4-5년씩 쓴 애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기 틈이 있거든요. 이 틈으로 자꾸 먼지들이 껴요. 왜 여기다 이렇게 틈을 만들어놨을까? 이 틈을 막으면 안 되겠죠? 멋있게 생겼어요. 아마 구매를 2017년? 아니면 2017년, 18년 사이에 했을 것 같은데 17년일 것 같아요. 보면은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 이 방식은 지금도 변함은 없는데 여기 다이얼이 조금 바뀌었고 이 로고도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이쁘게 바뀌었어요. 색깔도 얘는 좀 탁한 연핑크인데 요즘 나오는 건 조금 더 예쁜 핑크로 바뀌었더라고요. 컨트롤러가 우라하고 훨씬 가볍고 쇄신이 훨씬 더 무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핸드피스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굳이 따지자면 우라바가 진짜 한 10g 정도 더 가벼운 느낌이랄까? 근데 거의 비슷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손으로 잡는 이 부분이 그립 쥐는 부분이 되게 두께가 비슷해서 쇄신에서 우라바 넘어가시는 분들은 별로 적응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트 결합하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빼면 돼가지고 제 건 좀 옛날 거라 이거 결합하는 게 좀 이렇게 빡빡하거든요? 근데 요즘 갖고 오시는 분들 거 새 거 보면은 부드럽더라고요.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여기 되게 뚱뚱하잖아요. 이 뚱뚱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잡을 때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얘는 이렇게 버튼으로 온오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1이 1만이 아니라는 거. 이 정도가 이제 9000rpm이라고 보면 된대요. 역방향, 정방향은 여기 되어 있고 쇄신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 정방향이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립은 가운데다가 놓으면 중립인 거고요. 요거는 요즘 나오는 거엔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하이모드가 제일 고출력으로 돌려주는 거. 요즘 없는 걸 보니까 필요가 없는 기능인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켜지는 방식이고요. 여기 12만 RPM.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어가지고 RPM 보기에는 쇄신이 좀 더 편해요. 이런 느낌? 뭔가 다르죠, 조금. 근데 이게 블랙이라 간지는 나는데 우리는 분진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분진이 자꾸 묻어서 조금 더러워 보이기는 해요.